어제 동북부 지역 눈폭풍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KBTV의 보도입니다. 미 동북부 지역의 최고 적설량 30인치를 기록한 이번 눈폭풍 스텔라가 지나간 자리는 모든 것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뉴욕시는 4인치에서 8인치의 적설량으로 예상외로 적었지만 뉴잉글랜드 지역에는 최고 30인치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뉴저지주 지역에도 평균 10에서 13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눈폭풍은 시속 최고 50마일이 넘는 강풍이 동반하면서 전력시설 사고에 따른 정전 사태로 수십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제로 뉴욕 1만 6천 가구, 뉴저지 1만 9천 가구가 전력 공급이 끊겨 불편을 겪었으며 매사추세츠 6만 3천 가구, 메릴랜드 4만 1천 가구, 버지니아 5만 가구 등 약 25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한편 교통대란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JFK 공항에서만 3,300편의 운항이 취소된 것을 비롯해 미 동부 지역에서 8,000편이 넘는 항공편이 결항했습니다. 또한 이날 폭설로 84번과 87번 등 뉴욕주를 관통하는 주요 도로도 하루 동안 전면 통제됐으며 M트랙과 메트로노스, 7번 전철 등 지상으로 다니는 뉴욕시 전철 역시 운행이 중단되면서 출근을 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메트로노스와 7번 전철 등은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운행을 재개했고 패스 열차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MTA 버스 등도 대폭 축소된 스케줄로 운행됐습니다. NJ트랜짓은 이날 하루 열차의 경우 주말 스케줄로 운행했으며 버스는 모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한편 뉴욕 뉴저지 일원의 공원, 법원, 우체국 등 연방 주정부, 시정부 관공서들은 물론 일부 운행도 이날 하루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북부 뉴저지 지역의 초, 중, 고교는 물론 대학교들도 이날 모든 수업을 취소하고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들은 도로 상태가 빠르게 정상됨에 따라 오늘부터 대부분 수업을 재개하였습니다. 뉴욕시는 폭설로 인한 주차 문제로 오는 15일까지 요일별 도로변 교대 주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뮤니미터 파킹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와 뉴욕시티 바이크 운영도 14일 하루만 중단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눈은 주말인 19일 한 차례 더 내릴 전망입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